안녕하세요. 내 손의 피규어 뉴리 아빠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피규어들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생긴 뒤에 만들게 된 투어 디오라마,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기존 디오라마들을 만들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드보드지와 스티로폼, 그리고 철제, 기둥, 철사, 아이스크림 손잡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이 주 재료입니다. 구식 탱크와 독일군 피규어들을 소장하면서 거기에 어울릴만한 디오라마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2017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하드보드지 내부는 벽지를 프린팅하여 붙이고 철제 기둥을 중심으로 스티로폼과 하드보드지를 이용해 자석으로 벽면을 탈부착할 수 있게 하였고요. 아이스크림 손잡이 나무를 이용하여 책장과 바닥면, 계단 등을 만들었습니다. 외벽은 연필과 볼펜을 그어서 벽돌 느낌을 나게 했고요. 철사를 심어서 붕괴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벽면은 다시 물감을 이용해서 오래된 느낌을 연출을 했고 계단 난간은 이쑤시개로 만들었습니다. 지붕은 나무젓가락으로 뼈대를 만들어 연출을 했고요. 지붕을 뚫고 포탄이 떨어져서 2층 바닥과 계단까지 파괴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액션 피규어들을 배치하면서 디오라마 제작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보시는 피규어 타이틀은 아워워라는 제품으로 10cm 크기의 액션 피규어입니다. 구매는 타워바오에서 했고요. 6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은 해외 배송비 포함해서 개당 만원 정도씩 했던 것 같습니다. 디오라마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벽면은 총과 포탄 등이 맞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유화로 도색한 이후에 돌멩이들을 굴려서 까진 느낌을 줬고요. 바닥에는 커피 원액을 여러 번 칠하고 커피가루를 좀 뿌려주었었습니다. 지붕은 아이스크림 손잡이 나무 그리고 나무 젓가락을 글루원으로 이어붙이면서 만들었습니다. 소품은 책 표지들을 컬러 프린팅하고 지도와 납치 깃발도 프린팅하여 만들었었습니다.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디오라마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